UCLA 학생들과 한인 가정상담소가 다음 달부터 무료 과외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높은 위치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입장에서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UCLA 대학생과 한인가정상담소의 무료 과외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시안 고등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한인 고등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 아시안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성적이나 주거 지역에도 무관합니다. 뭐라 그러죠? 스펙 쌓기라고 하나?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자기가 실제로 즐기고 무엇을 그거에서 얻었는지 그런 경험들에서 얻었는지 이런 걸 자세히 이제 자기가 생각해 놓는 게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료 과외 멘토링 프로그램은 1대1 과외와 숙제 지도를 비롯해 팀워크를 키우고 자원봉사 참여는 물론 대학 진학과 진로 상담까지 포함됩니다. I really wanted to be able to share with somebody who was in the same position that I was, but tell them what I've learned and share my experiences with them, what worked for me, what I wish I could have done if I could go back and do it all over again. And this gave me the perfect opportunity to do that. 질풍노도의 시기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부모와 나누기 힘든 고민까지 소통할 수 있는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고등학생일 때 어떻게 느꼈는지 저희가 아니까 또 대학생들이니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친한 언니, 오빠, 형, 누나로서 그런 So they develop such a thoughtful, interactive program that's really fun for the teenagers. This year, we decided we really wanted to closely partner and adopt this program for our agency as well. 무료 과외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음 달 15일 첫 모임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물론 모든 신청 등록과 프로그램 과정은 무료입니다. 또한 각 학생들의 적성 검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멘토와 연결시켜줍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주말 프로그램이어서 시작 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무조건 공부, 성적 향상만 생각지 말고 전인적 교육에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